안녕하세요. 저는 두려움 넘어 설렘에 꽃이 피다 저자 김학수입니다. 요즘 사회가 좀 불안정하고 또 금리도 많이 오르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장사를 계속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거리가 고민이고 중소기업들 제가 사장님들 많이 만나 뵀는데 지금 회사를 운영을 계속 해야 될지 그런 고민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시기인데 제가 쓴 책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설렘과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썼고요. 이렇게 또 방송에도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영업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재무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이상 이제 영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계속 영업일만 쭉 하신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년 이상 어떤 영업들을 좀 해보셨나요? 일단은 영업하면 작가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업이란 일이요? 아니면 네, 영업이 일. 일단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네. 그런 일 아닌가요? 그래서 영업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직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선호가 좀 떨어지죠. 저는 솔직히 네. 제가 살면서 영업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의 삶의 이야기를 좀 적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소심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네. 선생님이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네. 서서 이렇게 좀 발발 떨면서 읽고 좀 이렇게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고 싶어도 네. 손 들고 질문하기 힘든 그런 좀 소심한 성격 그 거책한 부분인데 네. 이거는 책에도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제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네.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못해서 바지에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소심했던 제가 영업을 하고 영업이라는 게 낯선 공간을 찾아가야 되고 네. 또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네. 설득을 해야 되고 네.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거를 20년 넘게 해왔다는 게 저도 신기할 정도고 네.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 같고 살다 보면 또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요. 네. 제가 처음에 만난 영업은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일명 다단계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군대를 제대했고 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군대 선임이 전화가 왔어요. 네. 저보다 이제 두 살 많은 형이었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형이었는데 포천에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좀 해봐라.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대학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시험을 다시 봤어요. 근데 원하는 학과, 원하는 그 학교에 간 게 아니고 네. 저는 사실 국어 선생님이 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를 하고 수능 시험을 봤다가 네. 또 좌절감을 맛봤죠. 그 시기에 네.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런 고민에 휩싸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쵸.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휩싸일 때 전화가 와서 네. 어차피 또 생각도 좀 시킬 겸 해서 네. 이제 오케이 했고 일주일에 짐을 싸서 네. 그 잠실에 보면 송파구청이 있는데 네. 거기 아침 8시까지 월요일 아침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죠. 기다리고 네. 있는데 형이 오더라고요. 네.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네. 오랜만에 보니까 그치. 제대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가방을 형이 매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매요. 네. 그리고 이제 빨리 가자고 네. 급하다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시간이 남는다면서 커피숍을 들어가요. 네.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일단 가자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네. 아침 8시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은 시간이 아닌데 테이블이 좀 몇 테이블 채워져 있고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형이 커피 잔을 이렇게 좀 치우면서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사실은 거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스키장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키장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예요? 나 너한테 소중한 거 줄 거 있으니까 네가 일주일을 어차피 빼고 왔으니까 빼달라고 그 시간을 나한테 주면 네가 잘 소중한 걸 받아갈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오? 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형이 너무 진지해서 체구는 작아요. 근데 눈이 너무 동그랗게 막 진지하게 얘기해서 이 형이 조직폭력배에 들었나? 되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중요한 뭔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나를 선택했고 이거를 뭔가 잘 이뤄내면 뭔가 큰 보상이 따르나?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혹시 목숨을 걸고 뭔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엄청 두렵죠. 근데 그런 고민이 막 들고 있을 찰나에 형 믿고 한번 일주일만 시간 빼달라고 계속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어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김학순 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뭐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하는 사이에 제가 어떤 강의장에 딱 앉아있었어요. 둘러보니까 뭐 포스터도 붙여있고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뭐 화장품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9시쯤 되니까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시작을 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아마 저 또래 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다단계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 3일쯤 됐을 때 형이 뭘 주려고 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뭘 주려고 했던?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시스템. 내용 이론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보상식에서 잘 챙겨내고 진짜.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성공하면 이론적으로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한 1년 정도 했는데 돈이 안 돼요. 아, 그 형은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그만뒀어요. 아, 진짜요? 먼저 그만두고 제가 하다가 저도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수입이 안 되고 이제 어머니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시고 동생도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해서 찾은 게 이제 어린이 도서 판매. 영업.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영업의 시작이죠. 이제 위인전 아니면 이제 과학 전집. 전집. 그거를 이제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아저씨들이 와서 이렇게 가가고 방문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특이하게 학교를 방문해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방과 후에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설득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단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부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학기 초에 3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나름 잘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방학,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러면 한두 달 쉬어야 돼요. 그런 찰나에 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드 영업을 하고 있던 친구인데. 신용카드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카드가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영업할 거면 이거 해봐라. 어차피 저는 방학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한번 친구 한번 따라가 보고, 해볼만 하겠다 해서, 이제 카드 영업을 시작을 했죠. 카드 영업을 시작하고, 잘 됐죠. 그때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막, IMF 터지고 이제 IMF를 극복하고 나서 소비 진작한다고 카드를 많이 발급해 주던 시절. 그러면 웬만한 큰 조건 없이 좀 발급을 해 줬기 때문에 뭐 이제 웬만하면 나가면은 카드가 어느 정도 나 이제 근데 이것도 잘 하고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또 일이 생겨요. 이제 뭐냐? LG 카드 사태 같은 거. 그렇죠. 아실 거예요. LG 카드가 현금 서비스 이제 카드 쓰시는 분들이 카드를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생활비를 이렇게 돌려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3개, 4개 막. 그쵸. 뭐, 그것도 한도도 되게 높았어요. 막,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LG카드가 그 대한민국 1등 카드였는데, 그게 현금 서비스가 어느 날 중단된 거예요. 돌려막기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카드가 펑크가 나면서 신용불량자에 생기고, 그 단기간에 거의 한 100만 명 넘게 생기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불법이지만 채권 수심이 되게 심했어요.
막 가족에게 연락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거 못 이겨갖고 심지어는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구나. 요즘에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게 영끌 비트해갖고 네. 뭐 작년 뭐 주식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특히 2030들이 많이 샀어요. 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때랑 이제 좀 상황이 오버랩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네. 근데 정말 이거는 겪어보지 않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반복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카드가 또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네. 보니까 다른 영업을 뭐 한두 개 거쳐서 네.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핸드폰 영업이에요. 핸드폰. 네. 일반적으로 핸드폰 하면은 이제 대리점에 와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컨셉이었는데, 네. 찾아가서 핸드폰을 그냥 다 펼쳐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전략폰 한두 개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맡은 임무가 주로 어떤 거냐면, 네. 2월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재고로 쌓일 것 같은 거 잘 인기 없는 것들, 네. 그때 이제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 조건은 더 좋았어요. 네.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많은 사람을 빨리 만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시구청 뭐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들 네. 요즘은 뭐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렇죠. 하기도 네. 하죠. 네. 뭐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또 핸드폰을 팔았고 네. 그것도 뭐 나름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뭐 칼라폰이 이제 뭐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네. 그 다음에 MP3가 나오고 뭐 카메라가 찍히고 지금이야 뭐 카메라 성능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그냥 2G폰이에요 2G폰 그리고 화소도 별로 안 좋고 이제 MP3로 변동하고 네. 이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2년 정도 후에 핸드폰 바꾼다 그러면 우와 하는 이런 느낌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핸드폰도 이제 그렇게 또 팔아봤고 네. 그 다음에 뭐 플라워 상품권 이제 꽃배달 상품권 이런 것도 해봤고 네. 복조리도 이제 제가 복조리 네. 그 복조리 부분에서 네. 이제 팔면서 뭐 짧은 기간 했지만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살면서 배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보험 상조랑 보험 영업을 했는데 네. 보험 영업은 제가 그동안 가장 오래 한 영업이고 네. 보험을 하면서 뭐 재무설계 일을 하면서 증권 투자 상담사나 뭐 펀드 투자 상담사를 이제 제가 따서 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 영업도 같이 병행해서 했고 지금은 이제 재무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처음에 영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이상 영업을 해왔다는 게 저도 신기하고 제가 이제 책을 두려움 넘어 설렘에 꽃이 피다라고 적었는데 두려움과 설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설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이 두려움 없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살면서. 그렇죠. 그럼 이거를 설렘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책으로 어떻게 보면 제 경험담을 통해서 녹여낸 건데, 저에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꾼 게 바로 영업이었죠. 정말 두려웠던 건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살면서, 이런 종종의 경우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두렵고 두려움이 많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됐죠. 네. 그럼 이제 20년 이상 그 엄청나게 다양한 영업의 일을 하셨잖아요. 네. 좀 뭐 기억에 남는 뭐 영업일 뭐 있으세요? 뭐 좋은 것도 있고요. 네. 안 좋은 것들. 에피소드 하면요. 네. 뭐 몇 가지가 이제 뭐 많죠. 네, 근데 네. 이제 그냥 제가 문득 떠오르는 거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떻게 보면은 굴욕입니다. 굴욕이요. 네. 이제 영등포에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험 영업을 하러 다닐 네, 때였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반에 각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뭐 이제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딱 교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멈추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죠. 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네. 뒤로 도세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돌아야죠. 뒤로 돌아야죠.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네. 나가세요. 나갔죠. 네. 문 열고 나와서 네.
이게 뭐지? 뭐 그런 학생 다루듯이.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 그 선생님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 찾아온 게 그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은 한두 명 가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들러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단호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을 팔 때 이게 전단지를 이제 전단지를 해서 나눠주면. 네. 막 이렇게 구겨서 그냥 제가 보는 데서 그 집 이렇게 시지통에 넣으시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영업하다가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지방 출장을 가게 된 일이 있어요. 이제 전라도 광주에 네. 월요일 날 그 출장이었는데 네. 일요일 날 미리 내려갔어요. 근데 네. 눈이 겨울이었고 눈이 되게 많이 나온 이제 오는 날이었는데. 한 7시 전에 이제 출발을 해서 김제쯤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차, 앞에 차가 이제 1차선, 2차선이면 1차선이 주행차선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더디 가는 차가 있어서 우측으로 이제 핸들을 조금 꺾었는데 차가 빙글빙글 도도면서 고속도로에서 막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끄러진 거죠. 네. 눈이 오니까 네. 못 바퀴를 돌더니 우와 하다가 이제 고속도로 난간에 부딪혀갖고 다행이다. 네. 차가 별로 없어서 다행히. 네, 그니까.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사고 나서 보니까, 밖에 나와서 보니까 트렁크는 찌그러져 있고, 아... 타이어 하나 이제 펑크 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화했더니 너무 지금 말은, 차가, 렉카차가 늦게 오는 거예요. 이제 보험 쪽에서도. 그래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차 타고 이제 김제에 이제 정비소로 가는데, 다 문이 일요일날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저는 광주까지 가야 되니까 렌트카를 또 빌려놓고 이제 그 맡겨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숙소에 누워 있는데 그때 한시쯤이었거든요. 이제 숙소라면은 그냥 이제 모텔 잡아서 하는 건데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솔직히 내려가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솔직히 좀 짜증나는 일일 수도 그쵸? 있어요. 네. 뭐 저도 실수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이제 숙소에 누워 있으면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네. 차가 많았으면 그쵸. 제가 이게 숙소가 아니라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 생각이 들면서 순간 그 뭐랄까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게 그냥 감사한 그런 그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뀐 건 없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감사할 일을 찾으니까 그냥 이 상황을 그러니까 삶이 또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아, 근데, 다양한 영업을 하셨는데,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카드라든지, 뭐, 아니, 핸드폰 같이 이런 고가의 상품들은, 하나를 팔아도, 좀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복조리는, 이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얼마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00원, 2,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복지를 팔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작은 게 3,000원, 큰 게 5,000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떼와서 판다 해도, 2,000원, 2,500원 남는다고 치면은, 사실은 이걸 100개 팔아가야, 1,000원씩 남는다 해서 10만 원 남는 거죠. 네. 100개 팔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이런 영업을 하시면서, 일단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가격의 차이에서 이제 그 이윤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지도 일단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영업을 하시면서 어떤 영업을 하는 게 돈이 잘 벌리더라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영업에서 상품 아이템이 이제 가격이 작은 거는 아무래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접근이 쉬운 거죠. 아, 그 시장이 넓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복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연말에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 하나씩 제가 권했을 때 하나씩 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험을 하나 든다. 그럼 그렇게 쉽게 하진 않아요. 그쵸, 그쵸. 10년짜리고 20년짜리고 다 내면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억 단위로 막 가는데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어렵죠. 그러니까 팔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단가가 적으면서 이 마진이 적고 좀 팔기 어려울수록 이제 수익이 좋죠. 어떻게 보면은 무형의 상품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서비스 상품이라든가. 그리고 고가의 상품들을 팔았을 때 아무래도 수익은 더 챙길 수가 있죠. 수수료라는 건.
근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네. 진입장벽이 어떻게 보면 높고 거기에서 이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고소득을 받아가죠. 그럼 이제 영업에 내가 영업을 좀 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네. 아, 나한테 어떤 아이템을 할까 네. 고민하신다고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 그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찾아본 게 뭐냐면 자주 팔 수 있는 거 한 달에 한 건 팔고 뭐 이런 거는 좀 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뭔가 이렇게 좀 반복돼서 나오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맞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개를 팔아도 진짜 수수료가 큰 거 그런 거를 또 끈덕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영업은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기본급이 있는 게 있고 기본급이 없는 게 있어요. 기본급이 있으면 오래 버틸 수 있지만 기본급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당장 수입이 안 되면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뭘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의 성향과 또 해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책에 이제 두 가지 감정이 포인트잖아요. 설렘하고 두려움. 네. 일단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보통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뭐가 두려울까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두려움, 일단 죽음 네. 있을 것 같고 약간 그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학벌 그런 거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 네. 시험 망치는 거 네. 뭐 이런 건 일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 뭐 이런 것들?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려움을 이제 분류를 해본 게 보편적인 두려움과 일단 개인적인 두려움으로 일단은 네. 나눌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 거는 말씀하신 대로 죽음도 있죠. 네. 그건 누구나 뭐 사실 죽는 거는 두렵죠.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는 진짜 뭐 어떤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가난이 또 두렵죠. 이 가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난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도 네. 이로 인해서 막 질병도 없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모녀가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고 동반 자살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유서에 남긴 거는 70만 원이라는 돈과 함께 이게 공과금이고 집세 마지막 이게 소외된 분들이 있고 이게 가난이 주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자살이고 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별일 수 있겠죠. 남녀간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친구간의 이별일 수도 있는데 가족이 혹시 뜻하지 않게 사고로 돌아가신다. 제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그 표정이나 느낌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아 이제 어떻게 사냐 막 하는 그 표정 느낌은 그 어머니가 그때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슬픈 감정이나 이런 거를 제가 뭐 잘 몰랐어요. 너무 어리니까. 네, 그랬고 그런 이제 그래서 죽음이 있을 거고 또 질병이 있겠죠. 네, 그렇죠. 질병에는 질환하고 질병이 있는데 질환은 뭐 이제 고혈압 수치가 뭐 180이냐 200이냐 네. 뭐 그런 거고 질환이 이제 주는 이제 겁나는 게 있어요. 이제 아프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 공포가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좀 두려워하는 거고 또 두려워하는 게 요거는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게 비자유. 자유롭지 못한 거. 우리 대한독립 이제 독립하려고 나라에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일제 시대에 독립 나라를 되찾으려고 우리가 그 저희 선조들이 네.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비자유잖아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뭐 요런 게 있을 거고 또 가장 생활 속에서 삶에서 많이 접하는 두려움이 저는 실수하고 실패인 것 같아요. 그쵸. 실수 실패. 실수 실패가 다른 것들은 요즘에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실수 실패가 가장 그치. 많은 두려움과 네, 빈번하죠.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나이가 들든 뭐 하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 실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영업을 또 하시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무뎌지긴 했지만 솔직히 그런 부분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요. 중간중간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두려움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 그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보편적인 두려움이라면, 네.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죠.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사진 속에 이게 뱀만 나와도 뭐 기겁해요. 아,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동생도 남자인데 씩씩해요. 근데 뱀을 보면은 그렇게 건강돼요. 네. 제 개인적으로 뱀띠거든요. 아, 그래서 동생이 저를 무서워하는 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폐쇄된 공간, 고소공포증 뭐 이런 것들 사람마다 좀 다르죠. 각자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또 다르고 연령대별로도 보면은 요즘 초등학생들은 왕따 집단 따돌림, 네, 그렇죠. 중학생들은 학교 폭력이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고등학생은 대학 떨어지는 게 아마 네, 두려울 거고 그렇죠. 대학생들은 취업, 그렇죠. 청년들은 뭐 요즘 연애, 뭐 결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들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 잘릴까봐 또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 두려울 것 같고 노인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은 요즘 고독사.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네. 노인 빈곤율 거의 1등이 네, 나고 그쵸. 네, 그쵸. 노인 자살률 1등, 고독사 1등. 되게 열심히 사신 분들인데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네.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 네. 어디서 올까?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가 불확실성에서 그쵸, 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불확실성은 삶에서 요소요소에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할 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네. 요즘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네, 맞아요. 예. 불확실성이 높아졌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쵸. 두렵잖아요. 네, 두렵죠. 부동산 두렵잖아요. 그쵸, 두렵죠. 불확실해졌잖아요. 네, 그쵸. 예.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두려움을 몰고 오는 하나의 이제 요소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불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요거는 이제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손실에 대한. 네, 그럼 잃는 게 뭐 한두 개겠어요. 어떻게 보면 목숨. 그쵸. 어떠면 돈. 네. 또 인기. 네. 그쵸. 명예. 명예. 뭐 친구. 뭐 이런 것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불안정. 네. 그런 불안정이 심해지면, 약간 정신질환, 요즘 정신과 찾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하면서도 그렇고. 그쵸, 맞아요. 예, 그거는 지금 사회가 좀 불안정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세 번째가 무지인데, 네. 무지함. 어떻게 보면은 이 무지함이 불안정도 가져오고, 불확실성도 그쵸,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우리가 이제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데, 왜 두려울까 하면,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무지함 속에서 이제 두려움이 오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혹시 운전하시다가 네. 조급하게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시간 그쵸, 맞춰서 네. 막 그쵸, 네. 쫓겨요. 그쵸, 쫓기죠. 막 네. 쫓겨요. 네. 그럼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해요. 그쵸. 두려움이라는 자체가 뭔가 두려움 이게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또는 시험 어떤 발표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불안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준비가 안 됐을 때 네.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좀 불안해지는데 그 준비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쫓기는 거거든요. 시간에 왜 쫓길까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근본을 이제 쫓아가다 보면요. 보니까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시간이 유한하는 게 조급해지는 거죠. 빨리 하려고. 내가 아니, 영원히 산다면 뭐가 조급하겠어요? 조급할 게 하나도 없죠. 예. 조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뭔가 내가 시간 안에 뭔가를 빨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급함 때문에 영끌 비투해서 집도 사고 주식도 샀는데 요즘 좀 위태한 부분이 생겼죠. 그쵸, 그쵸. 네. 조급함이 심해지면 두려움이 막 덩달아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네. 불확실성, 불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함, 그 다음에 이제 조급함.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 두려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죠. 그건 뭐 모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그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약간 그 두려움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간 데 있어 네. 그 뭐 삶의 뭐 모토랄까? 뭐 좌우명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제 인생에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좌우명이 뭐냐면 물처럼 살자. 물처럼 살자. 네. 네. 이렇게 좌우명을 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제 이름이 학수거든요. 네. 배우락의 물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배운다라는 네. 그런 뜻이거든요. 오, 예.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상병대였는데 이제 후임과 이제 보초를 쓰러 나갔어요. 네. 이제 외곽 보초였는데 이제 초소가 한 뭐 몇 미터 이렇게 돼요. 한 2, 3미터 정도.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밑에 이제 논도 보이고 밑에 물도 보이고 그 물을 보면서 제가 왜 돌아가신 아버님은 내 이름을 이렇게 물가 학수라고 지어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게 된 네, 거예요. 네. 철학적인 군대 가면 가끔 철학적인 네, 그쵸, 그쵸, 있어요. 그쵸, 그쵸. 뭐 별 보면서 네. 이제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물은 생명의 근본이에요. 물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물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유지하게 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지어주셨나 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네. 또 물은 환경 탓을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뭐 이래저래 환경 탓을 하는데 그릇이 네모나타고 세모나타고 여기 지금 동그란 컵이 있다면 동그란 컵에 맞춰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살아봐라. 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물은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그쵸, 그쵸. 하늘이로 바다로 땅으로 변화무쌍하게 막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쵸. H2O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네, 천년 전에도 만년 전에도 그 물 그대로예요. 변함없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변화무쌍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 물은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물은 우리 바위 같은 거 쪼갤 때 물로 수압으로 쪼개는 거 같아요. 예, 예, 알아요, 알아요. 다이아몬드도 쪼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 강한 그런 외유내강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라.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물은 바다로 이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네.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에 바다로 가요. 아, 그렇죠. 바다로 흘러가.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넓은 포용력을 갖는데 사람으로 치면 그게 바로 겸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포용력을 가져라. 물은 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좀 씻겨주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정화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더럽혀지는 거는 신경 안 쓰고 네. 남을 씻겨주는 그런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치유해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살아라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밀가루 다 흩어져 있잖아요. 네. 뭐 메밀가루 네. 뭐 이런 것들을 뭉칠 때 물을 넣죠. 그렇죠. 그럼 물이 뭉쳐져요. 네. 그럼 물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덩어리만 보여요. 네. 반죽만. 네. 물은 보이지 않는데 뭉쳐져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리더가 어떤 리더냐면 자기를 크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화합되게 하는 그런 인기 있는 리더인데 네. 물이 딱 그런 덕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배울 게 많아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이름처럼 살려고 물처럼 살자로 제가 좌우명을 정하게 됐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군대에서 많이 생각해 보셨나봐요. 물의 속성을 정말 다양하게 네. 이렇게 삶에 딱 비춰가지고 만드신 네. 게 느껴지는데 고민의 깊이가. 네, 사실 뭐 군대에서 나와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한 거고 네. 군대에서 이제 확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좌우명 얘기하면 이런 얘기 가끔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뭐 가서 들이꼬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네, 네. 이 설명 해주고 나면 와 해요 진짜. 네. 그 이제 뭐 워낙 많이 거절도 이제 많이 당하실 거고 직업 특성상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좌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좌절에 대해서 책에서 이제 간절하면 좌절감도 사라진다 네. 이러셨더라고요. 네.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네. 간절하면 좌절감이 사라진다. 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살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뭐 자살할 거 아니면 살고자 하잖아요. 이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들도 네, 네. 뭐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뿌리가 하나 잘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뻗어서 또 가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는 어떤 모든 동식물들은 그렇게 하는데 네. 살고자 할 때 그때 생존 본능이 이제 가장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제 낙하산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네. 이 공장의 사장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불량품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불량품을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 이 안을 이제 직원들한테 제안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불량품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직원들에게. 오늘부터 내일부터 낙하산을 만든 거를 가지고 직접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불량을 줄이기 위해서 불량품을 줄이게 되는 거죠. 뭐 막단 골목에 쥐가 몰리면 고양이한테 몰리면 고양이가 이제 쥐가 고양이를 묻는다 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그런 생존 본능이 이제 강해지면은 이제 좌절 같은 그런 감정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돌아볼 겨를이 없죠. 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방송을 보거나 어떤 북한에서 넘어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목숨 걸고 넘어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을 위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돌아볼 겨를 없이 진짜 움직였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몇 밤 며칠을 굶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넘어오는데 와, 그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초인적인 힘이 그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그 복조리 파는 얘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복조리 팔면서도 이제 뭐 되게 의미 있는 뭐 응원이라고 메시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조리를 판 시기는 20대 때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였어요. 낮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수입이 많이 안 돼서 이제 저녁에 조금 복조리를 이제 팔게 됐는데 주로 이제 지하철역 근처에 술집에 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건국대학교 근처에 그 갔을 때예요. 술집에 이제 홉집에 들렸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이제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사장님이 뭐 허락을 안 하면은 손님들한테 못 다가가니까 인사를 하고 사장님한테도 이제 복조리 하나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 테이블에 가서 조금 이제 인사 좀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돌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네 분, 이제 한 5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네 분이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 서서 인사하고 복조리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얻을 테니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분 남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보시더니 그거를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물건 떼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시지? 아니 그냥 그걸 왜 물어보시지? 그래서 멍칫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얘기해주면 자기가 복조리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저 근데 복조리를 남대문 가서 복조리를 제가 떼다가 팔 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저희가 떼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하나씩 나눠주라고 해서 네 분께, 본인 포함해서 네 분께 그래서 돈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네는 앞으로 살면서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단어만 살고 이렇게 간직하면 잘 살 것 같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죠. 근데 그때 이후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왼손 오른손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거를 이제 새기고 살고 있죠. 네. 아, 그럼 돌이켜 보면은 그 말을 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했을까?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컬러가 있는지를 뭐 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컬러 테라피를 하거든요. 제 컬러가 이제 컬러 봤더니 이제 그 골드 컬러예요. 골드 컬러에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의 측면이 있는데 빛의 측면에서는 겸손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면 무가치, 자만, 그 다음에 뭐 둘이 깊은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면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만할 수, 이게 분명히 네. 잘 되거나 하면 자만할 수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성공하겠구나.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도 어떤 그런 과거에 어떤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죠, 뭐 사실. 아마 그렇게 좀 친근하게 보였고 응원해주는 멘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억이 남죠. 나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살면서 이제 좀 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일인가요? 어렸을 때는 수영하다가 한번 물에 빠져 죽은 뻔한 적이 있고요. 네. 네. 그건 여기서 안 적었는데 네. 이제 맥가에 놀러 갔다가 어떻게 물에 완전 휩쓸려 갖고 깊은 데로 빠져 갖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던 거는 이제 재무 설계 일을 할 때 보험 영업이 크게 이제 몇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제 여러 명을 놓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영업이 있어요. 네. 보통 한두 가지 상품을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고 네. 재무 설계는 한 명을 만나서 여러 다양한 상품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재무 설계 일로 이제 브리핑해서 전환할 때인데 다양한 상품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배울 게 너무 공부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막 공부도 하고 뭐 제안서도 만들고 고객과 미팅도 만나 뭐 하고 그러면서 주말에는 또 이제 자격증 공부 이제 시험 본다고 네. 몇 개의 자격증을 이제 뭐 그런 딴다고 이제 계속 주말에도 막 그렇게 하다 한 6개월쯤 됐을 때 네. 몸이 잠도 약간 좀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살이 조금 빠지고 이게 마른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갔죠.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 감기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감기라고. 감기약을 먹으면서 며칠을 지나갔는데 별로 호전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며칠 더 보내다가, 며칠 이제 지나다가, 뭐 이런 경험이 있죠. 이제, 뭐, 그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을 이제 약속은 잡혀 있으니까 만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 3시쯤, 이제 요때 이제 미팅이 있었는데, 점심이 안 먹혀요. 이게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이제 초콜릿을 2개 샀어요. 네. 아무래도 당이 그쵸, 떨어지니까. 네, 그쵸, 네. 그래서 미팅 하기 전에 이제 하나 먹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미팅을 하고 나니까 완전 진이 빠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또 그걸 하나 먹고 보충을 하고. 그렇게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그 각혈 피를 통하면서 심한 폐결에게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 입원해서도 이 몸에 열이 나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몸에 계속 열이 나는 거예요. 네. 30일 넘게 계속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잠도 안 오고 못 자고 밥도 안 먹혀요. 안 먹어져. 그러니까 한 두세 숟갈 먹다가 막 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66kg 정도 나갔는데 급작스럽게 55kg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제 키가 178이니까 55kg면 거의 그냥 뼈만 붙어 있는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느낌. 그때 이제 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좀 느꼈었죠. 의사분이 이제 얘기한 게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심해서 왔다. 죽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좀 낫다. 그래서 살 수 있을 거다. 네. 근데 그냥 솔직히 자존감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냥 너무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그리고 나서 한 50일 정도 후에 퇴원했는데 그 퇴원을 뭐 다 치료돼서 퇴원한 게 아니라 그냥 밥 이제 좀 먹을 수 있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퇴원하게 됐고 그때 이제 건강의 중요성을 느꼈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내가 나 대신 운전해줄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네. 돈 주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사람, 직원들. 네. 하지만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은 못 구한다. 아, 막내였어. 그건 일확천금. 어떤 부자들도요. 이거는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살아요.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1이라는 숫자 뒤에 0000000 뭔가를 숫자를 자꾸 채우려고 하죠. 예. 네.
그 0이라는 거를,에는 뭐가 있냐면, 뭐, 인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많은 게 있죠. 이게 아무리 많아도요, 이 1, 1이 무너지면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왜? 1이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맞았네요. 네. 진짜. 대신 아파질 순 없다라고. 네.